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것은 우리의 독점적 인 뉴스 채널입니다. 더 많은 새로운 정보를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오늘의 주요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번 뉴스는 사랑의 콜센터 무대 뒤에 김다현은 갑자기 양지은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무슨 일입니까? 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TV 직원으로부터 받은 소식통에 따르면 사랑의 콜센터 녹화 당일 양지은을 위한 김다연의 갑작스런 행동을 모두가 보았다고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의 콜센터 46회 녹화를 마치고 모두가 떠날 준비를 할 때 김다연이 갑자기 양지은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김다연이 왜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양지은 매니저에게 연락해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의 콜센터 무대 뒤에서 김다연은 김태연과 함께 장난하여 모두에게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김다연이 양지은의 휴대폰을 떨어뜨려 화면이 깨졌습니다. 김다연은 당황한 뒤 양지은에게 계속 사과하며 양지은에게 새 휴대폰을 보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지은은 의도하지 않은 사건이라서 김다연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휴대폰이므로 중요한 정보가 없었다고 더 말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모두가 김다연의 당황한 반응을 웃었습니다. 어린데 책임감을 가진 김다연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다른 소식입니다. 트로트 가수 김다연과 김태연이 장민호와 환상의 호흡을 맞췄다. 12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미스터트롯 TOP6 이명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와 미스트롯이 TOP7 양지은, 홍지윤, 김다연, 김태연, 김의영, 별사랑, 은가은, 미스터 앤 미스 레인보우까지 28인이 대결을 펼쳤다. 이날 김다연과 김태연은 막간의 무대로 정동원의 짝짝쿵짝 무대를 선보였다. 김다연과 김태연은 화음과 댄스를 맞추며 환상의 듀엣 호흡을 자랑했다. 곡 중반에는 국민 삼촌 장민호가 깜짝 등장해 김다연, 김태연과 함께 무대를 꾸몄다. 김다연과 김태연은 장민호를 사이에 두고 서로 자신이 차지하겠다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웃음을 자아냈다. 원곡 가수 정동원도 세 사람의 무대를 보며 신나게 몸을 흔들었다. 장민호와 호흡을 맞춘 소감을 묻자 김태연은 원래 팬이었다고 했고 주변에서 휴대폰 배경화면이 장민호였다. 장민호를 위해 초콜릿도 남겨놨다는 제보가 쏟아졌다. 김태연은 귀를 막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엄마 미소를 자아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